긴장과 불안을 조절해주는 최고의 차들. 긴장과 불안을 조절해주는 최고의 차들. 가끔씩 삶은 거는 도전, 시험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들은 우리의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 증상은 뇌의 세포를 위협하는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곤 하지만 증상이 과도해지면 우리 몸과 정신의 균형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뭔가 일상생활의 갈피를 목 잡게 되고 빠른 심장박동,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자.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집에서 따를 수 있는 간단한 치료법이 있다. 차를 마시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더 알아보자. 긴장과 불안을 가라앉히는 산사나무. 산사나무는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는 약초이다. 또한 우리 몸의 긴장을 풀며 혈류를 개선하고 심장 박동의 속도를 최적으로 맞춘다. 약한 불안이나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되는 날에 마시면 특효가 좋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 자연식품 전문가들은 이를 팅크제로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한다. 건강식품점이나 허브스토어에 가면 찾을 수 있으며 아주 효과적이다. 산사나무 팅크제 두 방울을 물 한 컵에 떨어뜨려 섞자. 하루에 한 컵을 마시자. 산사나무를 피해야 하는 경우 이미 부정맥이나 고혈압 치료약을 먹고 있다면 산사나무를 쓰지 말자. 임신했다면 산사나무를 피하자. 팅크제를 남용하지 말자.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어 부차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숙면을 위한 레몬밤. 차 레몬밤은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레몬밤은 경련을 물리쳐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 레몬밤 티 두 잔을 하루에 마시도록 하자. 한 잔을 잠에 들기 전 마시면 효과가 더 좋다. 물 한 컵 200ml를 끓인 뒤 레몬밤 1티스푼 5g을 넣자. 꿀을 넣어 달콤한 맛을 내는 것 잊지 말자. 레몬밤을 피해야 하는 경우 임신했다면 의사와의 상담 없이는 레몬밤을 먹으면 안 된다. 운전을 해야 하거나 기계를 작동시켜야 한다면 레몬밤 차를 마시지 말자. 속이 불편할 땐 바지를. 많은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제2의 뇌의 변화를 느낀다. 위 말이다. 바질은 음식에 뿌려먹는 향기 나는 허브인 줄만 알겠지만 바질로 매일 차를 끓여 먹으면 속을 다스릴 수 있다. 바질과 바질다 생셜 오일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위의 통증을 줄여주며 소화를 돕는다.
매식사 후 바질 차를 만들어 마셔보자. 어떻게 마셔야 할까? 그저 바질 1티스푼을 끓는 물에 타서 10분간 끓인 뒤 10분간 우리자. 그 뒤에 꿀을 넣어 달달한 맛을 추가한 뒤 즐기면 된다. 바질을 피해야 하는 경우 위염이나 크론병을 앓고 있다면 바질과 바질달 생셜 오일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하루에 한 잔만 마시도록 하고 연속 10일 이상 마시지 않도록 하자. 위염이 원인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강렬한 위의 통증을 느낄 때만 바질차를 마시는 것이 제일 좋다.